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30일 오후 4시입니다. 요사이 파리 올림픽 중계 방송을 보시느라고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막식 때부터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막식이 너무나 스케일이 엄청나고 드라마틱해서 그 여운이 아주 오래 갑니다. 서울올림픽 개막식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앞서지는 못하지만 비슷할 정도의 역사적이고 감동적인 4시간의 최고 공연이었습니다. 이것은 야외 공연이었습니다. 주 무대가 센강이고 에펠탑이고 해서 그래서 아마 이 공연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팝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기억하시는 유명한 이 야외 공연이 있습니다. 이 야외 공연을 최고라고 칩니다. 라이브 에이드라는 이 자선 공연이었는데 1985년 런던의 웸블리 스테디움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퀸 그룹에 속하는 프레디 머큐리가 나와가지고 보헤미안 랩소디 그리고 We Are the Champion 등의 노래를 20분 정도 불렀습니다. 이게 역대 최고의 감격적인 야외 공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파리 올림픽 개막식 특히 피날레를 장식한 셀린 디온의 사랑의 창가는 이 감동을 뛰어넘는 걸로 아마 기록될 것입니다. 프랑스 사람들만 할수 있는 그리고 파리에서만 가능한 공연이었습니다. 4시간 동안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이 시선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고 하니까 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뭐 괜찮았지만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관객들이나 선수들은 아마 좀 혼란스러웠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 마지막이 그런 모든 혼란의 종합으로서의 작품이었습니다. 승화가 열기구를 통해서 열기구가 승화 자체가 되었는데 그게 밤하늘로 올라가는 그 순간에 마치 유령처럼 에펠탑의 그 중간 베란다에 발코니군요. 발코니에 나타난 셀린 디온이 피아노 연주에 맞춰 가지고 사랑의 창가를 불렀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나왔는데 그 옷을 만드는데 또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의 창가도 좋지만은 셀린 디온이 또한 자신의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4년 동안 그게 근육 경직성 질병인데 이게 100만 명에 한명 있을까 말까 하는 아주 희귀병이라고 합니다. 거의 불치병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셀린 디온이 공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회복이 되었는지 인터뷰도 하고 다큐멘터리에도 나오고 그리고 소문이 돌기를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 나올 것이다 하는 소문만 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지막에 개막식의 마지막에 그런 식으로 혼련이 나타날지는 아무도 예상 못한 장면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랑의 찬가라는 노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러브송 아니겠습니까? 그 노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것도 드라마입니다. 에디드 피아프가 사랑하던 마르셀 세르단이라는 알제릭의 프랑스 미들급 세계 챔피언이 있었습니다. 1949년 피아프가 미국에서 공연을 하는데 이 세르단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미국으로 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비행기가 가다가 대서양에서 추락해서 죽었습니다. 1949년의 일이었습니다.
그 충격에서 비아프는 영원히 헤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십몇년 뒤에 죽었는데 알코올이나 이 약물에 빠져서 그 이듬해에 본인이 작사하고 부른 노래가 바로 이 사랑의 창가라는 노래고 이 노래는 세계적 유명한 가수들이 다 불렀어 거의 다 불렀다고 보면 되는데 에디트 비아프를 능가하는 노래가 있겠습니까? 많은 셀린 디온의 이날 열창은 새로운 차원의 명곡이 되었습니다. 셀린 디온은 프랑스계 캐나다 사람입니다. 아마 프랑스에서 태어났을 겁니다. 퀘벡이 지금 고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프랑스와의 인연이 많고, 프랑스 발음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올림픽이 처음이 아닙니다.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에서도 The Power of the Love라는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재기, 그리고 이 노래의 가사 내용, 또 파리 올림픽이 비가 쏟아지는 그 과정에서 겨우겨우 끝내서 마지막에 그 모든 고생과 이 시행착오를 다이 노래 하나로서 다 덮어버리는 그런 노래를 불렀고, 이게 이미 유튜브에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은 영원히 즐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계 방송을 보지 않은 사람은 평생 후회할 거라고. 녹음된 걸 보는 것과 4시간 동안 인내심 있게 쭉 지켜보다가 마지막에 의외의 사건이 나서 느끼는 감동은 이건 다른 것이죠. 저도 다행히 잠안 자고 지켜보다가 마지막에 그 장면을 보면서 감동한 바가 있습니다. 노래, 음악이 얼마나 위대하냐 하는 생각을 거듭 해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신성일 배우가 저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가수라고 했습니다. 자기와 같은 배우들은 가수처럼 현장에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의 관객으로부터 열광적인 환호를 받아볼 기회가 없다. 그래서 가수가 가장 부럽다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올림픽과 노래를 이야기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핸인핸드, 손에 손잡고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서울올림픽 개막식이 감동적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코리아나가 부른 핸인핸드, 손에 손잡고죠. 그 노래는 그 뒤에 많이 팔려가지고 한국인이 부른 노래 중에서는 제일 많이 팔렸습니다. 아마도 1988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노래가 되었고, Hand in Hand 그 가사대로, 그 가사에 Breaking Down the Wall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벽을 부순다는 말이 있는데, 그 이듬해 1989년 11월에 동독과 서독을 가르는 그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진 그 순간에 코리아나 노래를 부르고 또그 며칠 뒤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공연한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서울올림픽의 이 핸인핸드와 핸인핸드 또 우리나라에서는 손에 손잡고라 그러는데 더 웃기는 일은 그때 북한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그 누가 연주를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은 핸인핸드 노래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북한의 젊은이들이 동구권을 통해서 핸인핸드를 알아듣고 그 콧노래로 불렀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랭킹을 내는 데가 있습니다. 올림픽 가장 위대했던 올림픽 개막식은 또는 올림픽 주제가는 뭐냐 이렇게 하면은 서울올림픽이 아주 1, 2, 3등 안에는 꼭 들어갑니다. 그리고 핸인핸드가 1, 2, 3등 안에 들어가는데 의외로 항상 1등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휘트니 휴스톤이 부른 One Moment in Time이라는 노래입니다. One Moment in Time. 근데 놀랍게도 미국 사람들은 One Moment in Time을 서울올림픽 주제가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One Moment in Time이라는 노래를 아는 사람은 아주 소수인데, 그게 올림픽 주제, 서울 올림픽 주제가였다는 사실은 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이 올림픽을 독점 중계하는 미국 NBC가 미국 사람들 용어로 만들어낸 노래가 One Moment in Time이었습니다. 휘트니 휴스톤의 전성기 때 부른 노래죠. 휘트니 휴스톤이 전성기라면은 1980년대 그리고 90년대 막 초반까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만은 그때 부른 노래인데 이 가사가 너무나 좋습니다. 조갑제닷컴에 이 노래 가사를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 노래도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One Moment in Time. 셀린 디온의 사랑의 천가 등등. 자, 노래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 황영훈 가수를 통해서 알게 된 80대 작가 정정숙 여사가 쓴 시를 편지를 제가 몇 차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이 지난 주말 저를 찾아와 시한 편을 건넸습니다. 지난 5월 16일 서울 올림픽홀에서 있었던 황영웅 콘서트를 구경한 감동을 적은 글이었습니다. 저도 그 콘서트에 구경을 갔기 때문에 즐거운 추억담을 나눴습니다. 이 정정숙 여사는 황영웅 팬한 분을 모시고 갔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파주에서 파지를 지으면서 혼자 살고 있는 80대 할머니인데 워낙 황영웅 노래를 좋아하고 그 황영웅 노래로 위안을 받고 했는데 이두 분이 두 80대 할머니끼리 친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파주 할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이 노래가 순수한 사람들을 이어주는 현장에 있으니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파리올림픽 개막식의 피날레를 장식했던 셀린 디온의 에펠탑 열창 사랑의 창가로 지금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수백만? 수천만? 아니 수십억? 음악과 노래는 참으로 위대합니다. 정정숙 여사께서 써준 이 행복했던 선물이라는 제목의 수필을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무대를 흔드는 감미로운 노래들, 3시간의 무대는 번개처럼 지나가고 구름같이 모인 파라다이스 팬들의 탄성, 꽃박수 소리에만 메아리 친다. 조명 속에 나타난 꽃 분홍 반짝이 재킷 청년, 꽃피는 봄이 오면 내 곁으로 온다고 말했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천사의 소리가 이런 것이리. 세상 어둠 속에 나타난 불사조, 지난날의 아픔은 청년의 새 힘인가? 삶이 지치고 아픈 영혼들에게 주는 선물, 눈물도 기쁨으로 흐르고, 박수마다 해바라기 꽃이 활짝 핀다. 노랫말 한절한 절이 가슴 속에서 함께 웃고 울고 춤춘다. 어두운 하늘에서 혜성처럼 온 청년, 별꽃을 심어주는 이 시간, 무대가 끝나고 청년이 보인 이슬 같은 눈물꽃, 모두 사랑이 열어라. 그와 함께 나누는 콘서트는 봄날의 축복이고 행복이다. 그날이 5월 16일이었습니다. 이 서울 공연 3번째 되는 날인데 올림픽 홀에서 했습니다. 뭐 한국에서 공연 장소로는 가장 의미 있는 장소죠. 거기서 황영웅 가수가 그전한 1년 동안 고생하고 핍박받던 걸다 극복을 하고 어떻게 보면 서울에 입성한 날 공연의 마지막이었으니까 본인도 상당히 감격해가지고 울먹이면서 노래를 불렀던 그 감동이 생생한데 이걸 또 이렇게 시로 적어주시니까 더 좋습니다. 시인과 가수의 만남이 가장 근사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